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배그름을 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머리도 비듬이 있을까?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뉘어서 모발이 생겼다가 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탈모는 휴지기 이후에 생장기가 다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탈모라고 합니다. 탈모의 원인은 유전의 영향과 호르몬 때문인데,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 호르몬 이름이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줄여서 DHD라고 하는데요. 이 DHD를 줄이면 탈모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의 탈모 치료약은 DHD를 억제시키는 약품들인데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DHD를 억제시키다 보니까 체내에서는 DHD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연스레 발생합니다. 그러면 성엽과 발기부전이 올수 있는 등 성기능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탈모를 완전히 치료하는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제는 대머리는 비듬이 생길까인데, 많은 분들이 대머리들은 머리가 없으니까 비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비듬은 두피에 각질이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하는데, 머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와 곰팡이의 일종인 피티로스포르 오발레의 과다한 증식, 지루피부염, 건선 등입니다. 여기서 피지선의 과다 분비와 대머리가 상당히 관련되는데, 대머리는 남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입니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피지선도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기가 많은 편인데, 이것이 비듬의 주요 원인입니다. 즉, 탈모에 의해 대머리인 경우 오히려 비듬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저 머리카락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겁니다. 네, 이상 상식의 벽을 옮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탈모 예방법에 대해서